안녕하세요. 연작시 송화강 일곱 번째 시입니다. 시와 낭송의 이동우 시인입니다. 삭풍이 매섭게 불어도 눈부신 은빛 얼음 파는 신장로, 송화강 위를 썰매는 달린다. 설취견이 끄는 썰매엔 하룻밤 사랑을 나눈 젊은 남녀가 올라탔다. 어제 목단강 선술집에서 마신 바이주는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 다시 피가 끓어오르게 했고, 오늘은 송화강변의 한 음식점에서 하얼빈 피주의 양퇴구이로 배를 채우고 교자를 싸들고 다시 썰매를 탄다. 풍설을 헤치고 썰매는 달린다. 젊은 남녀의 사랑 버릴 곳이 어디냐. 무연한 송화강. 저 하늘이 끝다운 곳은 시베리아. 눈높인 개섬에 이르면 홍등을 밝혀놓고 길 잃은 나그네에게 길을 밝혀주자꾸나. 2023년 12월 하얼빈에서 작시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